참 노래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이 세상 최고의 진선미는 당신의 뜻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공의로워야만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나에게 손해가 올 때, 유익이 없을 때는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악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게끔 이만큼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버리고 당신의 의를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나라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서 모두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당신의 그 품성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비쳤던 그 빛처럼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자, 자, 성경 공부가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훈련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봅시다. 이런 것 옛날엔 무슨 말인지 도저히 헷갈려서 알기 힘든 것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습니다. 그렇죠? 그 뱃속에 누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렇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누가 뺏어갔어요? 복은 뺏을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재정리를 하셔야 돼요. 뺏어갔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에서가 저 녀석이 내 복을 뺏어갔다 그랬지. 예. 그것은 에서가 가진 복의 개념이요. 그렇죠? 진짜 복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의 생명이요. 사랑인데 그건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인데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많은 사랑인데 뭘 뺏어가고 그 에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야곱한테 줬으면 또 뭐예요? 내한테 줄 것도 있지 않겠냐? 뭐 또 이런 식이요. 그 에서의 복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뭐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다 속아 있어요. 복을 왜 속여서 복을 받습니까? 속여서 받는 복은 그거는 복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복 자체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속여서 받는 복도 뭐예요? 복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복을 우리식으로 죄인식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 보세요. 정확하게. 아, 그냥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 안다.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기게 돼 있다.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선택의 장은 어디 간 거예요? 어린 자는 참 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큰 놈에서는 복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것이며 거부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뭐예요? 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 걸릴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거기에 병이 걸리면은 낫도록도 어떻게 해요? 다 해놨어. 자,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래서 이삭이 아들 둘이 쌍둥이를 딱 낳고 나면은 결국에 가서 가만 보면은 에서는 복을 원치 않아. 근데 에서 자신은 복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복을 안 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에서가 원했던 복은 뭐예요? 개념이 다른 복.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원했던 복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나 뭐예요? 그 같은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에서는 그 복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거절했다는 말은 이 세상 복을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품성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품성, 그게 복이거든요. 예.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폭넓은 뭐예요? 사랑. 예. 아무리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예.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 넓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복 아니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나누어 주시겠다는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분인데,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럼 결국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품성을 선택했고 에서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에서는 거부했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은 에서가 거부한 것을 바꿔서 자기가 에서를 미워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사랑이 물씬 사랑 냄새가 나죠. 그러면 그 이 선택의 자유를 모르면은 무슨 론이 나옵니까? 예정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칼빈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나중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칼빈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요? 이단은 죽여도 된다고 막 그까지 간 극단주의자 아시죠? 예, 예. 칼빈 무서운 사람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칼빈이 주장한 골자가 뭐예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이 뭡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당갈 놈, 지옥갈 놈 다 예정 딱 돼 있다. 뭐 봐라? 이것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 배웠죠? 이거 보면 안 그렇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딱 안 정해졌나? 하나님이 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재적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미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위 예정론 내지는 무슨 론? 운명론. 많은 종교인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운명은 시시각각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래야 우리가 좀 희망이 있죠. 예. 우리도 모르게 이미 뭐요? 다 프로그램이 짜져가지고 나왔다. 이 선택의 자유와 이 여러분 운명론의 상극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그 다음에 예정론 이거 상극이에요. 옛날에 우리 재숙 씨도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한때 예정론이 근데 그거는 이해하려고 그래도 참 그러니까 워낙 종교라는 게 뭐예요? 운명론적이니까 예정론이 종교적으로는 어울립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어울려요. 예정론. 참 이 예정론을 믿으면요.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정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뭐예요? 아, 너는 장로교인이 되도록 예정이 되었으니까 너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래서 내 자유의지는 뭐예요?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걸로 돼버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시작한 이 소위 그 장로 교회 이거 참 교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전혀 힘이 없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그 침례교가 이제 힘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침례교 감리교죠. 한국은 어떻게 그 운명론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가 막 꽉 잡아가지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정론 운명론에 대하여 뭐요 거부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팔자. 네? 팔자 소관 뭐 이러니까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네. 남장로, 북장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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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연세대학은 감리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참 고귀한 겁니다. 네. 고귀한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 개체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겁니다. 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주고 뭐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선택의 자유 없으면 뭐 받으면 뭐요? 맞고 막 뭐 그럼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거는 좀 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입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저 말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말을 지금 12절하고 13절은 바울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바울은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불의가 있느뇨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공의롭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이게 공의롭다. 불의가 아니라 저게 의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 지금 보세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할 때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모든 책임도 지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12절, 13절에서 나타내놓고는 14절에 가서는 뭐요? 바로 이것이 공의가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뭐요? 없으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네? 이해한가요? 갈듯 말듯 해요. 이재숙이는 탁 안 그 같은데? 이재숙 씨는 싹 온 그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 사고방식을 샥 바꿔가지고 보시라고. 다시. 예. 여기도 자꾸 운명론으로 보고 밑에 보면은 이게 이상해져요. 아, 말도 안 됩니다. 여기도 선택의 자유 아니요. 여기도. 선택의 자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의 자유를 표현한 말이 아니요.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불의가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왜? 선택의 자유를 다 줬으니까. 그리고 책임을 뭐요? 다 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모세에게 이랬을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참 이 바울이 대단합니다. 이 그러니까 저 말은 사실 바울이 쓴 말이 아니고 저 누구 쓴 말입니까? 모세가 쓴 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바울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바울은 어미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울이 완전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고 변해가지고 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알고 있는데 어미의 하나님 식으로 해서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이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같은 성경절을 인용하지만은 그 뜻이 지금 바울하고 그때 사울하고는 뭐요? 정반대라 이 말입니다. 정반대라. 정반대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을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저 말 의미로 해석하면은 아주 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놈이 있고 내가 뭐요? 미워할 놈 내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참말로 그겁니까? 그거는 바울이 사울 때 얘기고 지금은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품성의 찬란한 빛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쓰러졌던 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예. 연습 이재숙 무슨 말이요? 그 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그 밑에 줄 보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른 박지를 치는 자나 원하는 자나 원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답이 50% 나왔어. 맞아. 똑같이 주는데 그 왜 그 정답 안 나왔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불쌍히 여길 자. 다시 말해서 복을 제대로 참 복을 찾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택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딱 보고 얘한테 복을 줄지 얘한테 긍휼히 여길지 내가 정한다 라고 써놨지만은 결국은 내가 긍휼을 베풀 자는 이 둘 중에 누가 나의 긍휼을
원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예, 긍휼을 거부하는 자에게 긍휼을 뭐요 줄 수 없으니까, 내가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엘렌 화이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 이게 뭐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다 줬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줬지만은 우리한테 그 구원 그 품성이 어울리지가 뭐요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그 복, 그 구원, 그 능력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도록 변질이 돼 있다 이거죠. 변질이 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져 있어요? 예? 뭐 해져 있어? 그러니까 수건이 가려져 있고 또 다른 말로 혼미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가 멀어 있는 것이다? 성경적 용어로 하면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구원을 주기는 줬는데 그 찬란한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품성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눈에 뭐요? 너무 부셔가지고 우리가 가려놓고 있다겠죠. 우리가 가려놓고서는 우리가 우리 눈을 뭐요 감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이 기별, 이 품성의 메시지를 전하라.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라. 했으나 하나님 아시기에는 벌써 백성들은 뭐요 이것이 너무 눈이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빛은 환한데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어둠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뭐요? 감은 거거든요. 누구 편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눈을 감았어. 왜? 저걸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나의 생명인데도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눈을 감겼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 구원 받을까 뭐요 염려된다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심정을 그 심정은 결국은 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의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의 심정.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금방 속아버려요. 금방 후딱 속아버려요. 이게 구약이 아니고 뭐예요?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을 쓰면서 뭐를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더 이상 구약적으로 봤는데 옛날에 사울일 때 구약을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재해석하면서 바울은 내가 본 그 구약이 바로 이 말이었다 이 말이죠. 이 말에 대하여 나는 이때까지 속아 있었다. 인자와 의미가 있었는데 나는 엄중한 말씀으로 이때까지 뭐요 백성들을 가르쳐 왔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선택의 자유를 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책임지시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게 그게 불이냐. 이게 공이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성경 보면 다 이게 설교거리예요. 매절이.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교하기는 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 뉴 스타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몸이 아파보고 사랑 많이 해보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체험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선미의 빛이 유전자에 미치어야만 유전자가 작동하고 하는 이 과학적인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이 내가 알고 있던 신학적 구조를 어떻게 해요? 개혁해 나가는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뉴스타트가. 그 사실 우리 문회장님이 전혀 그런 회복의 체험이 전혀 없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해가 뭐예요? 참 안 가죠. 구원이 그런 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혼미, 눈이 가려웠다. 하나님은 사실은 미움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움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없어. 그러나 구약 성경 보면 미워했단 말 자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보시면은 요한일서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뭐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그 미움과 즉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구해야 돼.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그래서 어두움이 뭐요?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용서를 할수록
내 눈 멀었던 게 어떻게 해요?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침침한 그 감옥 속에 내 무의식의 감옥 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많이 가두어 놓을수록 내 눈이 가리워서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라? 빛이시리.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어두움인데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결국 에서가 하나님을 뭐요? 미워했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 눈을 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을 멀게 했던 그것이 예, 그 수건이 가려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미혹을 당했고 혼미한 상태에 들어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깨나라. 좀 깨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려고 지금 발부둥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깨려고. 그래서 깨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바로 볼 때도 더 이상 눈이 뭐요? 너무 부셔서 고통스럽지 않은 단계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 속에 있을 때가 더 뭐요? 힘나고 더 모든 것이 확실한 때로 가보자. 그렇죠? 자, 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누구요? 네? 이 세상 신이 누구요? 사단이죠. 사단.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요? 혼미케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은 누구라고? 세상 신이다.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지 뭐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분이고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복음의 뭐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는 이 뭐요? 세상신이다. 그걸 좀 확실하게 해놓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찾다가. 그의 형제를 요한일서 2장 10절 사랑하는 자는 뭐요? 빛 가운데 거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 어둠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 우리가 아까 봤어요. 자,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것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죠? 사망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아,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하루는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길르앗 라못 우리가 뺏긴 땅을 도로 뭐요? 수복하자. 블레셋에 뺏긴 땅을 도로 뭐요? 수복하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 보고 전쟁에 좀 동참해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말하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아합은 뭐예요? 아합은 이건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부르는, 자, 이게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신복에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누가 알지 않냐.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이 길르앗을, 라못을. 그래서 빨리 뺏어내자.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고 잠잠히 어떻게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쭉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그 선지자들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땅을 다시 수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 하는 말이 뭐예요? 좀 갸름직한 데가 있어가지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이 아합 왕이 좋아하는 소위 이게 무슨 선지자들이요? 어용 어용들이지. 여호사밧이 딱 와서 보니까, 말하는 포옹을 보니까 벌써 얼굴에 빛도 없고, 그렇죠? 눈에 빛도 없고,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물을 만한, 우리도 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을 만한. 남해하면 부 선지자 할래 그럼. 자, 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더니 하방이 하는 말이, 미가야라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뭐요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뭐요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합 뭐 하나님한테 맨날 제사 지내고 뭐 여호와요 뭐 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문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맙소서. 다 이게 왕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요? 이거는 예의상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과감하게 뭐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딱 이렇게 이제 줏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미가야로 속히 오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또 와가지고 뭐 다 뭐 전쟁을 쳐야 된다고 그래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이르가르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다 지금 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뭐 지금 전쟁 나가면 이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하시니 당신도 마 그렇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기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셨어요? 당신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복잡해져. 이게 문제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뭐 걸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아직 목숨 걸었습니다. 저런 말 한마디 할 때는 딱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목숨을 안 걸면은 진리를 말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안 좋지 해롭다 하는 그 말 한마디 해도 죽인다 살린다 아시겠어요? 네. 아, 지난번에 그 가평군 그 축협 회장님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상구를 납치하려고 뭐요 돌격대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고기 안 팔린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주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게 뭐가지 안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내 모든 자존심과 모든 체면 다 그래야 돼. 네. 그러니 구원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받질 않는 그거 안 걸라 그러거든. 그게 걸기 싫은 것이 바로 구원 받기 뭐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실제로 준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다. 소수다. 그래서 좁은 길로 어떻게 들어가라? 그냥 좁은 길로 가라 아닙니다. 힘써 들어가라. 힘써. 우리가 힘써. 왜? 우리의 성향 자체가 구원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우린 뭐 예수님 좋다 그랬었지만은 그저 좋은 예수님이 좋지. 진짜 예수님은 뭐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지 마소. 그러면 결국은 소가
맹상을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고 그것을 내가 말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싸워서 갈까 말까 가랴 말랴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뭐요? 붙이시리다. 와 기분 좋은 말 한다고. 오래간만에 뭐예요? 오래간만에 좋은 예언을 해줘. 와, 예. 다른 선지자가 한 말하고 뭐요?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왜 자기가 이런 예언을 하는가 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자기도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왕한테 쫙 설명하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멋진 설명이요. 자, 미혹해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 네, 사단이요. 세상 신이요. 그리고 어두움이야. 그렇죠? 어두움이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예습했죠, 그거.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왕이 저기다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만 네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자가 없다. 큰일이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량한 것을 예언하자 휴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좋았다가 뭐예요? 긴박세서 나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왕 당신은 뭐예요? 당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지 못한다 이 말이야. 목자가 없다 이 지금. 그 전장이 올라가서 승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좋았는데 막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막 영 김새는 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딱 그 배경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하늘을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딱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사들 쫙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디다. 누가 아합을 꿰요? 누가 아합을 미혹하게 하여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뭐예요? 없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누가 하는 얘기요? 사단이 하는 얘기요. 그거를 미가야는 무슨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뭐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이제 악의 사단의 천사죠.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뭐요? 꾀이겠나이다. 하나님은 미혹하는 영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은 혼미케 하는 영은 세상 신입니다. 예? 성경이 두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아합은 워낙 죽일 놈이니까 워낙 죽일 놈이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요?
죽이시려고 이렇게 미혹시켜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은 품성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저를 꺼이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뭐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너는 꺼이겠고 그래 가서 속여라. 속이고 그리고 또 뭐요 성공하라. 그리고 나가서 거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뭐요 모든 선지자들이 후라이를 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한 거요? 예? 사단이 한 거요? 사단이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을 너무 품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이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예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어진다? 사랑 안에서는 뭐가 없어진다? 제가 첫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모순이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종이고 창조주가 뭐예요? 주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창조주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종이고 창조주는 뭐예요? 끝까지 주인이죠. 그러나 창조주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요. 그가 뭐예요? 종이 되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 구별이 뭐예요? 없어지는. 모순이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져요. 전부 다 뭐화돼요? 이론화되는 거죠. 이론화. 이론화되는 거예요. 이론화. 아시겠어요? 그 이론화가 사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론화라 그래요. 이론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영어 성경에 atonemen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tonement. atone은 뭡니까?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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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one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at one.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둘로 나누어 있다가 뭐요? 하나가 된다. meant. at one meant. 그리고 붙여서 하면 뭐요? atonement.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은 atonement를 화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목하였느니라. 하나 되었느니라. 이때까지는 주여, 주인이요. 주인이요. 여러분 제 그 오손도손 그 성경 공부에 들어가시면은 바알이냐 생각나요? 바알이냐 이씨 바알이냐 이씨냐 바알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요? 그러니까 의미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씨는 뭐예요?
당신, 내 남편인 당신. 그러니까 당신 하면 뭐예요? 평등한 관계로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바알은 뭐예요?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이요. 그런 관계를 바알을 섬긴다고. 여러분 나중에 오선도선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게 바로 예, 육과 뭐예요? 영, 인자와 어미, 그 말하고 꼭 같습니다. 바알과 이시.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이시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예? 뺨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이 당신을 뭐요? 왕이요. 당신을 사단이 지금 유혹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그러지 뭐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와,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인데 이거 이제 이거는 뺨만 맞아도 당이죠. 예. 그랬더니 그 의용 신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에서 미가야에 뭐요?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하더냐.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영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요새 교회에 이렇게 일어난 현상을 보면 다들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서로 진짜 영 받았다고 싸웁니다. 참 어지러운 때예요. 어지러운 때입니다. 요새도 아합 왕 때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 이제 뭐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래서 이런,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 훈련이 되셨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훈련은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훈련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거니까 실제로. 근데 그 훈련은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서 이제 찾아서 하세요.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을 제가 쓰겠습니다. 써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면 또 책 보고 또 이렇게 연습하고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시냅스가 돼요. 시냅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하면은 구약 성경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때 내가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진짜 듣습니다. 예. 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내 양은 내 음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아 맞습니다. 제그 고종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열심히요. 뭐 뉴 스타트 공부도 막다 이제 막 강의 막 어디다 세워놔도 뭐요. 그 고문단에 좀 고문단에서 활약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아주 강의 막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끔 막 한 두 달 석 달만 한 번씩 가서 하룻밤 자고 제가 그 인천공항 가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출발하면 토요일 날 밤에 가서 그 집에서 자고 책방에 가서 책을 사다가요. 그 과학 뭐 쫙 사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다 줍니다. 오빠 이거 강의에 사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스타트를 완전히 통달했어요. 뉴스타트 자체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여기 보내고 뭐 이번에 성경 공부에 오게 돼서 갑자기 미국에 갈 일이 갑자기 생겨서 갔는데 근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막 악착같이 합니다. 그래서 막 질문만 있으면 전화하고 막 전화하면 왔다 그러면 막 1시간 반 막 좋아요.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도록 되니까 배울 사람을 희한하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뭐 총장 부인 뭐 이런 일 굉장히 하이 소사이어티거든요. 뭐 그 집이 100평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불러다가 가르쳐요. 그래서 무슨 요일 해가지고 딱 한 7, 8명 딱 혹은 10명 해서 쫙 가르치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뭐예요? 듣고 사람이 변하는 거야. 주로 이제 뭐 권사님도 있고 신학대학 교수 부인도 있고 뭐 무슨 유명 대학 총장 부인도 있고 뭐 다 뭐 재벌 뭐 누구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고문단에서 그렇죠. 그런 지금 층이 참 우리 침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층을 우리 이런 층 있지 않습니까? 보통 차원에서는 도저히 복음 가지고 갔다가 뭐 바빠서 만나 주지도 않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은 여기서 끝나기로 하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연습하시고 시냅스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시고 박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 셋 넷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손잡고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주님, 당신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하셨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야곱이 올라갔던 사다리, 그것을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사다리를 우리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기뻐하라, 이러한 정말 껍데기 메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얼마나 사단의 그 큰 거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받는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냅스를 바꾸어야 하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당신의 종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신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주님, 시냅스를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성공하는 우리들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좋은 또 나눔의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1조는요 백낙환, 이상민, 이석호, 신광